안녕하세요. 구양나무꿍입니다. 오늘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제28차 난초여행 물주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여기 부양난농원에 홍수가 났었습니다. 지금 대충 정리를 하고 간만에 대청소하였습니다. 물 빠지는가 동시에 대청소를 해가지고 아직도 바닥에는 물이 축축하게 남아 있고 그나마 피해는 없습니다. 뭐 저희들은 이 선반 다리를 높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이 그냥 청소만 깨끗하게 또 다시 깨끗하게 했습니다. 아주 반질반질했던 부양난이 더 반질반질해가지고 광이 날라 그럽니다. 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장마 기간에 구독자님들 다 아무 탈 없이 건강하시고 지금부터 제28차 난초 여행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쁘죠? 요아이들도 작년에,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거 실을 붙였는데 실을 실패를 했어요. 올해도 이제 실패를 해가지고 또 실을 빨리 붙여서 지금 구독자님 곁으로 빨리 갈수 있게 최대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브라토니아 산기네아 그러시오고요. 그동안 지금 다들 우크라이나들, 로벨리어들 잘 기르셨죠? 제가 난초 여행을 즐겁게 감상하신 분들은 아마 다 이래 작황이 좋은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요즘에는 발브에 힘이 팍팍 실어 들어가 가지고 발브들이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노빌리오고 저쪽에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겁납니다.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 가지고 지금 여름에 꽃들을 저희들은 만들지 않습니다. 여름에 꽃들을 만들지 않고 가을에 한 8월 말부터 저희들이 꽃들을 만들 거예요. 만들기 시작하면은 거의 10월 달부터 꽃이 피기 시작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또 새로 신화가 나는 아이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에 발브가 크고 하나 크고 새로 신화가 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또 조금만 잎이 피어질 때까지 물만 조금 조심했다가 그 하면은 걔네들은 12월 달에 꽃을 핍니다.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간호 회원님들이나 구독자님은 꽃들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여름철에 이제 꽃들 피우면은 뭐 반갑겠지만은 꽃이 수명이 자릅니다. 제 역할을 다 못하고 되도록이면은 한 발부를 더 받으시더라도 조금 그걸 조금 더 해가지고 받으시라도 튼튼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희들은 나중에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오히려 장마 기간에 저희들은 물을 더 많이 줍니다. 왜 그동안에 이제 발브를 잎에서 워크라인을 튼튼하게 길러가지고 또 새롭게 한 발브를 여기 보시면은 올해 요 발브를 받고 새롭게 한 발브를 더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요 아이를 키워야 저희들이 요 아이를 키워야 12월 달 전시회 때 꽃이 핍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저 보이시죠? 멋있죠? 부양 요번에 새로 만드는 대자입니다. 대자. 진짜 정말 제가 봐도 아니었습니까? 엄청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부양 아니었습니까? 부양 로고도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지금 워크라이나 전도 봐보세요. 발버들이 다, 올해 다 힘을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백쪽으로는 다 이래가지고 에너지가 전달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찍 이제 신화를 한 발부를 더 받았는데 저희로서는 농장에서는 천만 단위 하나를 더 받고 꽃을 피면은 그만큼 에너지를
그 많은 에너지를 축적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꽃이 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회원님들은, 회원님들이나 구독자님은 조금 한 발브를 길러가지고 든든한 발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간혹 저 부양란처럼 두 발브를 이래가지고 싹을 틔우시는 분 있다 그러는데, 있다 그럽니다. 서울에 계신 분인데, 저한테 그렇게 우리 카페에 두 발브를 예,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냥 이래가지고 처음에, 요즘은 온도가 올라있기 때문에, 올라가있기 때문에, 여기, 요 잎사귀에 물만 안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만 안 들어가고 어느 정도 선만 가에 조금씩 유지를 시켜주면은 아마 엄마 발브보다 더 커질 거예요. 커지기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잘 키우셔가지고 꼭 12월 달에 전시회 때 출품해가지고 좋은 상품도 받아가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다 2차 신화예요. 여기도 밑에 아래 여기도 보면 2차 신화가 나오는데 2차 신화가 나오도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농장에서는 거의 지금 90%가 2차 신화를 받고 있어요. 2차 신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 상관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밖에 들리시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많이 와가지고, 빗소리하고, 제 말소리하고 조금, 아마 시끄러울 정도일 거예요. 시끄러워 가지고 잘 못하시더라도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은 조금 있으면 비가 더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촬영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발브는 항상 이래 가지고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그죠? 지금 다른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특히 물 잘 주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물을 지금은 초봄에는 이제 물이 차워서 이제 저희들이 물을 많이 주지 말라 그랬고 지금은 물이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한 낮 온도가 거의 25도를 넘고 이러하기 때문에 물을 조금 어느 정도 자주 주셔도 숫대가 촉촉하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거예요. 되기 때문에 별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은 이제는 종이컵으로 하지 않았고 나중에 보면은 알겠지만은, 저희들은 살수를 합니다. 요게 전에 방송했던 아이들 지금 또 두 발버채 밀어내고 있습니다. 두 발버채 밀어내고 건재합니다. 아직까지. 수태가 이렇게 많이 꽁꽁 눌려도 발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빵빵하게 신화뿌리 뿌리 나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그죠? 왜 수태에서 안 된단 말입니까? 그죠? 여기도 또 한번 봐보세요. 그 아이도 우리 처음에 우리 난초 여행을 할 때 그때 했던 이 아이들도 올해 신화 두 개를 봤습니다. 두 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전시회 또 오시면은 아마 기똥차기 대가 있을 거예요. 능력이 모자라는 건지, 이게 수퇴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독자님이 직접 이제 해보셨으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판단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아니겠습니까? 개의치 않고, 수퇴에 꽁꽁 눌려가 심으세요. 심으면은, 나중에 꽃이 깔끔하게 엄청난 큰 대륜을 핍니다. 피기 때문에, 부작위 해가지고 돌탱규 같은 아니습니까? 그런 이제 꽃은 피우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부작위 하지 마시고, 화분에 심어가지고, 대륜 꽃들 봐보세요. 보시면은, 밤에가 새로워질 겁니다.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년 365일 아마 꽃들이 붙어 있습니다. 계속 이래가 4대가 이래가 동시에 이렇게 피고 지고 하니까, 오늘 여기 스타노피아는 이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제가 지금 섣부르게 말씀드리는가 그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에서 최고를 안습니까?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떤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이 제가 지금부터 안습니다. 지금부터 죄를 계속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위너시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조금 더 이래가지고 이거 취미가로 남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시는 구독자님들도 그렇게 다 똑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위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로서는 아직까지 이제 지금 취미가 입장으로서 이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남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냥 했는데 좋은 현상이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호칭을 해주니까 저로서도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막중하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죠. 여기도 봐보죠. 올해 여기 요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신하들이 하나씩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 비 많이 옵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 요쪽에도 저희들 일본에서 요번에서 사토시 운명하시고 모든 사토시의 난초들을 워크라인을 저희 부양론으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 가지고 가지고 제가 거의 지금 맥맥을 잇고 해가 가는데 저도 무모한 짓이다 하면서도 우리나라에 이 정도나 큰 시장이 없는 걸 알면서도 제가 이 꽃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선택을 냈습니다. 제 선택에 항상 저는 후회는 하진 않습니다. 후회는 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꼭 이래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대한민국의 꽃들 한번 제대로 피워보겠습니다. 제대로 피워보고 지금 요쪽에서도 우크라이나 대행정들도 올해는 작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황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올해 전시회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핏든 덴드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피는 덴드로인데 참 꽃은 향도 좀 아리사하게 향은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달콤한 그런 향이 나면서 조금 뭔가 모르게 좋아하는데 한데 닌겔라는 이거 저희들은 닌겔라 알바도 있고 요는 이제 요 정도로 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알바는 조금 일찍 피웁니다. 피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내년에는 아마 제대로 피게 될 거예요. 올해 하여튼간에 대형 카텔리아들이 전시회 때 기대 이상으로 작황이 좋아가지고 많은 꽃들 피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안으로는 안 돌겠습니다. 돌지를 안 하고 아 저기까지 갔다 와야 되겠네. 아, 덴드로비움 무니히쿰입니다. 덴드로비움. 이 벌브가 조금 덴드로처럼 그렇게는 잎이하고 잎하고는 벌브는 덴드로처럼 그렇게 생긴다는데 이 학명이 덴드로 쪽에 무니히쿰이라는 그런 꽃이에요. 향은 그다지 많이 나지는 않합니다. 안 하고. 그래도 향을 즐길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이쪽으로 안쪽으로 넘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지고 지금 하나는 지고 하나도 지금 거의 다돼 갑니다. 올해 지금
요 아이들이 꽃들 씨를 따고 지금 다 신하들이 다 뽑기 시작해가 요 아이들은 조금 아마 늦을 것 같아요. 여기 씨를 달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신하를 다 올렸습니다. 씨를 달고 있으면서 그죠? 씨를 달고 있으면서도 신하를 건강하게 다 올렸습니다. 와내리입니다. 이 와내리는 앞에 특징이 앞에 여기 참요안 양쪽에 여기가 아주 이게 브라질 개체인데 이게 대만 쪽하고는 완전히 색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는 모닝 글로리입니다. 모닝 글로리 오리지널입니다. 다 대형 카드를 달려야 멋있죠, 그죠? 예.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모시아이하고 와르쉐 위치, 그죠? 여기 모시아이는 위에서 이제 표시가 나고 와르쉐 위치가 여기에 딱 색깔 되는 거 있다니까, 그 와르쉐 위치. 그걸 이제 거기에 포인트를 이래가지고 자기가 딱 잡았습니다. 그이 꽃 화형은 그 와르쉐 위치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요번에 이래 브라질 개체를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지금까지 뭐 공고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이래 했는데. 요 아이들은 거의 한 향후 2, 3, 그 2년, 2, 3년 후에 저희들이 재배해가지고, 그냥 지금 막 탄다가 아니고 꽃들 어느 정도, 신화를 키워서, 구독자님 곁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저희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냥 막 탄다는 저희들은 그리 살아있는 생명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야. 어제 새로이 이제 저희들이 큰 분에다가 옮겨가지고 심었습니다. 심어가지고 보이시죠? 발보 뺑뺑 돌아가면서 정말 하나 손색 없이 다 나무는 올해 지금 저희들이 거의 다두 발보 그두 발보씩 다 봤습니다. 발보 좋습니다. 제가 또 새로 하나 신화 더 나고 발보 좋습니다. 요 지금은 요 이제 요 정도 돼도 요 정도 차이가 벌어져도 요 위에 잎 사이에 물이 조금 들어가도 괜찮을 거예요. 아예 여기 하포 사이에 요 어디 잠깐 여기 하포 사이에 여기에서 나오기 전에 물이 들어가면은 요 아이들이 안에서 사가 버려요. 이게 일단 요 바깥으로 탈출을 한 것도 요즘 온도 같은 경우에는 별 데미지 없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영양이 남아도니까 한번 봐보세요. 한 줄로 예줄로 쭉 오다가 이쪽에 지금 두 발벌을 두그새 신화를 두 개를 더 틔우고 여기 전진에 또새 하나 새 쪽이 또 붙었습니다. 양쪽에 옆에 또 보면은 또두 개가 또 붙었습니다. 돈 법니다. 아이고, 진짜, 제가 봐도, 와, 멋있습니다. 그죠? 제가 어제 지금 품 밖으로 밀려난 요 아이들도 또 이래가지고 그걸 해야 되겠네. 다시. 오늘 봐가지고 나중에 또 유튜브 영상 끝나고 나면은 또 다시 그걸 해. 분갈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야, 이게 아니야, 너무. 하여튼간에 워커리 하나를 내년에도 제가 이제 기록 영상을 남겼기 때문에 기록 영상을 남겼기 때문에 내년에도 1회차 붙다 했으면 쭉 12월 달까지 쭉 그대로 하는 것 때문에 거의 실수를 안할 거예요. 처음에 이제 보통 보면은 그 워커리 하나 신기 방법 그거 분갈이 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그걸 잘 하셔가지고, 1회차부터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쭉 그대로 있으면 매주
이래식 이제 지금 올해 기록 차원에서 제가 남겼으니까 내년에 제가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따라 안 하, 그 내가 방송을 안 하시더라도 그 기록만 보고 아니십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저 안에 난초여행 물주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요쪽에 잠깐 들렸다 갈까? 오늘 시간이 요쪽에는 거의 지금 요번에 브라질에서 왔던 이제 새로운 개체들 지금 일본을 거치지 않고 브라질에 바로 와가지고 지금 브라질에서 바로 와가지고 지금 요게 아마 내년부터 아마 시트판이 될 거예요. 여기에 간혹 성급하신 분들 이래 브라질 개체를 달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제 가지고 뭐 어느 정도 기르고 또 그 위치에 도달하시는 분은 저희들은 이제 드릴 수는 있습니다. 드릴 수는 있고 조금 더 저희들이 부양해서 길러서 건강한 개체로 구독자님 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쪽에 저희들 생소 하시겠지만 여기에 요런 아이들 해당겠습니다. 요거 아마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아마 꽃이 피었을 거예요. 호전난 닌데니하고 뭐 이렇게 여기 온시디움도 많이 있네요. 온시디움도 이게 온시디움은 이게 그냥 잎으로가 된 게 아니고 통으로 된 아이들이에요. 통으로 된 아이라 가지고 지금 요 아이들이 내년에 꽃이 예쁘게 피겠죠. 간혹 지금 꽃들을 밀어 올리는 아이들도 보이더라고요. 안으로도 저 밖에 오늘 비가 안 왔었으면은 노지동이라가 반대편에 팔레노시스를 저희들이 원래 동영상 찍기로 했는데 오늘은 비 오는 관계로 찍기를 못했습니다. 비 너무 많이 옵니다. 진짜 요즘은 제 팔레노시스 이게 저희들이 저렴하게 판매를 하니까 꽃 피는 시간이 거의 꽃이 필 수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꽃들 볼 시간이 없습니다. 올해는 철이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작년 12월 달에 피었는데 올해는 지금 일찍 피었네요. 피어가지고. 자, 여기 우크라이나 물주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처럼 지금은 저는 한 개 뭐 이래가 종이컵에 주지를 못하고 그렇게 종이컵에 주고 지금은 막 뿌립니다. 막 뿌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따라 하셔도 될 거예요. 따라 하셔도 되고 현관에 그런 말씀이 들리는데 난초는 이 입장을 신화를 키워 가지고 어떤 때 키운다? 장마 때 키우는 겁니다. 장마 때 물 많이 주세요. 물을 어느 정도 주셔도 괜찮습니다. 수태가 마르면 주시고 마르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탄저는 이미 봄부터 탄저를 균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탄저균이 생기는 거고 부양에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양에는 탄저균 이게 낙서나 어떤 소독약을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저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미온도 뿌려본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쪼개기도, 이래 바늘 쪼개기도 한 것도 없습니다. 낙스는 사람이 마셔도 죽습니다. 그런데 식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낙스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탄저는 가습에서 오는 게 맞습니다. 오고
단재는 만약에 단재 증세가 보이면은 물을 말리면은 바로 아니습니까? 진정이 됩니다. 약품 사용하면은 약품을 사용하면은 뭐 더 빨리 진행되겠죠. 여기 봐보세요.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물을 줍니다. 이게 거의 뭐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1cm, 2cm만 저희들은 딱 줍니다. 요래 한번 요래가지고 쫙 샤워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면은 2cm죠. 이 한번 요래가 갔다 오면 이렇게 뿌리면은 1cm. 갔다 오면은 2cm 딱 들어갑니다. 시원하겠습니다. 이게, 그죠? 이게 저 바깥에 비 많이 옵니다. 비 많이 와도 저 이래가지고 죽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여기 오셔보면은 알겠지만은 오신 분들이 부양에는 도대체 물을 어떻게 주나 하면서 이래가지고 물 주는 때 방법을 보시거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하는 거야. 이게 물을 준다고 흠뻑 주는 게 아니고 물을 자주 주셔가지고 2cm 정도만, 2cm, 1cm, 2cm만 들어가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물을 한번 줄 때 막 이래가 죽탕이 되도록 하겠습니까? 숯에 썩은 거, 그죠? 농작용, 그죠? 그런 거 해가지고 하는 거면 숯에 물이 당연히 안 빠지죠. 직직하게 해가지고. 그래도 부양은 최고 A급 포에이를 숯에 사용합니다. 제가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되도록이면은, 숯에 사용하시는 분들, 좋은 숯에,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숯대를 사용하세요. 나는 비싼 거 샀는데, 집은 허름하게 진짜 병든 숯대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요쪽에 반대편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딱 적당량이라 한번 딱 이래 주고 나면 그 이들은, 저희들은 맙니다. 그죠? 시원하겠다. 이제 저희들 오늘 여기서 난초 여행 적기를 하고, 지금 어제부터 장마랍니다. 장마라 가지고 아무쪼록 뭐 바깥에 노지에 길러시던 분들 이래 가지고 장마가 끝이 나고 나서 그냥 그거 방치시킨다 해놔놨고, 회사나 어디 그 회사 출근이나 안 그러면 바깥에 외출을 해가지고 햇볕 때 타는 일이 없도록 아니습니까? 햇볕 때 장기간 노출을 시켜가지고 햇볕 때 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각자 개인 건강 철저하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우크라이나, 끝까지, 12월 달까지, 우크라이나, 12월 달 끝까지 잘 한번 길러가지고, 예쁜 꽃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 동안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이 다음 29차 때 건강하게 만나 뵙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